그리고 쿠스포츠에서 저한테 뭐 필요한 거 없냐 물어보시더라고요. 제가 이제 쿠스포츠 사이트를 들어가봤죠.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. 제가 보이더라고요. 이거 컨텐츠로 비슷하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, 여기 있는 캠리, 우리가 캠리라는 악력 측정기라고 하죠. 저한 번도 안 해봤어요. 지금 그냥 방송 켜자마자 바로 그냥 상차만 깠는데,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경찰, 뭐 소방, 그쪽에서 이제 악력 측정할 때 많이들 사용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를 하고 보려고 합니다. 제가 과연 GPT가 악력이 몇이 나올지 제가 이걸 잘 몰라요. 한번 해볼까요? 궁금하다. 몇 점이 만점이에요, 이거? 여러분들? 아, 60일이 만점이에요, 남성? 오. 61점? 혹시 뭐 다른 사람들이 몇점 나와요? 되게 궁금한데요. 일반 성인 남성들이 몇 점이나 올라와요? 일반 성인 남성이 45 나온다고요? 아, 나 이거 65점 안 나오면 개쪽팔릴 것 같은데? 진짜 너무 쪽팔릴 것 같은데? 어떻게? 소방 자세가 다리 옆쪽에 팔 두고 팔쫙핀 상태에서 힘을 준다고 그럼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이렇게? 이게 힘이 제일 잘 나오나?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요? 이렇게 하면 안 되나? 된 거예요? 긴장되네, 괜히. 아, 여러분들 앞에서 쪽팔린다 할까봐. 자, 일단은 한번 봅시다. 이거는 여자 표시인 것 같아요, 여자 표시. 여자 표시인 것 같으니까 이거를 남자 표시로 바꿀게요. 남자로 바뀌었네요. 남자. 그리고 저게 나이거든요, 나이. 나이니까 저는 28. 저는 28에 표시할게요. 그 다음에 이거는 별 의미 없는 거예요? 아, 이거 반대예요. 좌우반전이에요. 지금 28세예요.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할게요. 그러면은, 오케이. 스타트. 오, 된 건가? 이렇게 하면 된 거예요? 이제 하면 돼요? 아, 키로 단위로 나와 있어요. 키로 단위로 나와 있어요. 키로 단위. 아, 꺼졌잖아. 아직도 안 하니까 꺼지네. 아, 좌우반전 바꿔드릴게요. 빨리 해야겠네, 이거. 잠깐만요. 스타트 할게요. 스타트. 맞는 거죠? 스타트. 해볼게요. 오. 다행이다. 75.6. 된 건가? 아, 다행이다. 이번에 한번 왼손 한번 해볼게요. 왼손 한번 해볼게요. 왼손은 별로 안 나오는데? 왼손 69.4. 69.4. 아, 씨, 다시 해볼게. 아, 아까랑 비슷비슷해. 74.4. 다시. 왼쪽 71.6. 아무튼 잘하는 거죠? 아, 80 넘으면 상위 1%예요? 괜히 욕심나네. 잠깐만요. 괜히 욕심나네. 괜히 욕심나네. 잠깐만요. 76.7. 이게 최대인 것 같아요. 아, 표정 어떻게 할 수가 없어, 지금. 최고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. 자, 여러분, 눈경 주의. 78. 78.0. 어찌됐든, 악력기는 오늘 지금 처음 해봤는데, 이게 최고입니다. 감사합니다. Thank you.